통일장 일정 2부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옵션 만기일날 121선에 걸리면서 끝나서 오늘 단기적으로라도 반등이 나와줬으면 했는데요. 버냉키 회장이 3차 Q3 시사 발언하지 않으면서 시가부터 1930선에 개파락이었었고 오늘 종가도 1910선 정도에서 끝나는 모습입니다. 중국의 지표가 소매 판매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예상치를 줄줄이다 하회하면서 오히려 막판에 있었던 반등폭마저도 다 없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외국인이 무려 8일 연속 팔았고 기관이 조금 덜 팔았지만 역시 외국인과 함께 팔면서 수급 공백을 크게 만들었습니다. 코스닥은 오늘 유일하게 형님과 다르게 또 오르나 했는데 코스닥마저도 함께 마이너스로 끝난 것 같네요. 원달러 환율은 급등했습니다. 먼저 정확한 종가부터 확인하고 돌아올게요. 시황센터입니다. 유로존 우려가 커지면서 좀처럼 시장의 분위기가 살아나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네, 코스피 지수가 4일째 하락했습니다. 자세한 일정 흐름 확인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1939선으로 하락 출발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 우위를 보이면서 낙폭을 키우고 장중 1915선에 저점을 찍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후장도 지수 버티기에는 힘겨운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코스피 마감 지수는요. 어제보다 1.43% 하락한 1917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수급 내용 확인해보겠습니다. 오늘장에서도 프로그램 매물이 2천억 원 넘게 출회가 됐습니다. 외국인도 8거래일째 매도했는데요. 오늘 외국인을 통해서 1,800억 원이 넘는 매물이 출회가 됐고요. 기관 역시 동반 매도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 확인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막판 혼조세를 보였는데요. 지수 아쉽게 하락 마감했습니다. 자세한 일정 흐름 확인해보겠습니다. 오늘 지수는 속폭 상승하며 장을 출발했는데요. 대외 악재 불안이 작용하면서 오후장 약보합권으로 돌아서기도 했습니다. 막판에 힘을 좀 발휘하는가 싶었는데 지수 아쉽게 마감했습니다. 오늘 코스닥 마감 지수는요. 어제보다 0.11% 하락한 493선에서 종가 기록했습니다. 수급 내용 확인해보겠습니다. 오늘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했지만 오늘 개인이 280억 원 넘는 매물이 출회가 되면서 시장에 부담을 줬죠. 네, 오늘 개인을 통해서 281억 원 매도 우위 보였습니다. 이어서 환율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환율은 그리스 우려에 JP모건의 파생상품 거래 손실 소식 등으로 위험 회피 심리가 작용하면서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여기에 유로가 부진한 흐름을 보이면서 추가 상승 압력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환율은요, 어제보다 4원 10전 상승한 1146원 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7거래 연속 하락을 이어가면서 130만 원 선을 위협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1.81% 밀려나면서 130만 3천 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오늘 기아차와 현대모비스는 자동차 주에서도 선전을 했고요. 포스코 역시 1.05% 오르면서 38만 5,50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현대모비스는 신차 효과 기대감에 그래도 상승에 성공한 모습입니다. 0.18% 상승하면서 28만 2,50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삼성생명도 1.24% 상승했고요. 그 반면에 신한지주가 1.82%, 그리고 SK하이닉스는 오늘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하면서 4% 넘게 급락했습니다. 25,400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한국전력 역시 약보합권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매도로 주가가 급락하면서 큰 피해를 보던 셀트리온이 무상증자로 맞불을 놓으면서 상한가로 뛰어올랐는데요. 오늘 43,50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서울 반도체가 2.63% 하락했고요. CJENM은 1.27%, CJ오쇼핑 역시 약보합권에서 189,70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파라다이스는 강보합권에서 거래 마감했고요. SFA와 동서, 위메이드 모두 강보합권에서 종가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포스코 ICT가 1.83% 하락하면서 7,500원의 종가 기록했네요. 이어서 오늘의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한 가운데 증권과 건설, 또 기계, IT 업종이 부진한 흐름을 보였는데요. 먼저 코스피와 함께 조정을 받았죠. 증권주가 기관의 순매도에 연일 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오늘 삼성증권이 약보합권에서 거래 마감했고요. 현대증권이 2.8%, 그리고 우리투자증권과 대우증권이 3%대로 밀려났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은 4.25% 하락하면서 32,70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건설주가 정부의 50 부동산 규제 완화 대책 발표에도 하루 만에 급락세로 돌아섰습니다. 건설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현대건설은 3.97% 하락하면서 65,30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GS건설과 대우건설도 3%대로 밀려났고요. 오늘 현대산업이 6% 가까이, 대림산업도 5.33% 하락하면서 92,40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기계주가 외국인과 기관의 차익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하락했습니다. 기계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두산인프라코어는 4.1% 밀려나면서 18,70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쌍용머티리얼도 3%대로 밀려났고요. 오늘 서암기계공업이 2.43%, 그리고 화천기공도 1.77% 하락하면서 5만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가 휘어지는 디스플레이를 대량 생산할 것이라는 소식에 관련 종목들이 강세 보였습니다. 오늘 아이컴포넌트가 상한가 기록하면서 10,050원에 거래 마감했고요. 큐리어스도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오늘 DSK도 9% 넘게 급등하면서 3,330원에, 그리고 상보도 4.17% 오르면서 12,5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스마트폰용 카메라 모듈을 공급하는 업체죠. 파트론이 삼성전자의 갤럭시 S3 발표에 따른 수혜주로 주목을 받으면서 오늘 강세 보였습니다. 3.69% 오르면서 14,05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아이네스쿨이 관리 종목 지정에도 불구하고 3거래일 연속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아이네스쿨은요, 14.55% 상승하면서 24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정치 테마주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안철수 테마 열풍이 이번에는 유가증권 시장에도 침투를 했는데요.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죠. 효성 ITX가 이틀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안랩 출신의 직원이 효성 ITX 클라우드 사업 본부장에 근무했다는 소문이 돌면서 주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오늘 상한가 기록하면서 4,510원에 거래 마감했습니다. GS가 부진한 1분기 실적에 하락했는데요. 오늘 GS 종가 확인해보겠습니다. 3.54% 하락하면서 57,200원에 거래 마감했네요. 미래산업이 유상증자를 추진한다는 소식에 오늘 급락세 보였습니다. 유상증자는 하한가 기록했습니다. 오늘 460원에 종가 기록했네요. 마지막 종목 역시 하한가입니다. 컴퓨터 서비스 업체죠. 정원 엔시스가 주가 급등과 관련한 한국거래소의 조회 공시 요구 소식에 하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720원에 거래 마감했네요.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김혜선이었습니다. 네, 한주 시작이 1950이었는데요. 오늘 장중 저점이 1915포인트. 근데 오늘 종가가 1917포인트. 거의 사주려는 밑에서 세력이 없었다. 끝까지 밀려서 끝났던 한 주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코스피는 주봉상 3.6% 정도 하락하면서 한 주를 끝냈습니다. 자, 시장 둘러싼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알아보고요. 그 이슈에 전문가들은 얼마나 공감하는지 OX로 쉽게 그 의견을 받아보는 시장 공감대 OX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님이 계시는데요. 유진투자증권 잠실지점에 계시는 민종화 사장님과 R&B 인베스트먼트 조준성 이사님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시장이 얼마나 빠질까 포함해서 시장 둘러싼 이슈 어떤 것들이 있는지부터 화면을 통해 알아볼게요. 어머, 오늘 이슈가 아주 빼곡히 있네요. 첫 번째 이슈 유럽 일정입니다. 아, 이번 주말에도 복잡하게 많은 이벤트가 있는데 유로존 일정이 주가 급락에 빌미를 추가적으로 더 제공할 것인지. 두 번째, 오늘 지표가 쏟아졌던 중국. 일단 인플레는 좀 완화된 것 같은데요. 추가 경기 부양책 나올 수 있을지. 그리고 JP모건의 손실 쇼크, 금융주의 영향을 얼마나 줄까요? 네 번째 이슈입니다. 시장 흐름에 있어서 유가의 안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한가 여부, 그리고 전차군단이 현재 단기 바닥권인지, 마지막으로 공매도 증가세가 증시 상승에 발목을 잡을 것인지. 아우, 이슈도 많네요. 자, 계속해서 이번 주 내내 괴롭히고 의외로 크게 괴롭히고 있는 유럽 쪽 얘기해보겠습니다. 이슈 제가 문장 읽으면 OX판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잡아주시고요. 자, 첫 번째 이슈입니다. 향후 유로존 일정이 주가 급락에 빌미를 제공할까? 자, 제공한다. 네, 유럽은 이제 뭔가 좀 부정적인 이슈로 확실히 좀 자리를 잡은 모습인데, 민종화 차장님, 일단 네. 그리스 3차 연정 구성, 일단 3당 중심의 연정 구성에 실패한다 이런 얘기가 많더라고요. 네, 일단 그리스 하면은 일단 1당, 2당, 3당 순으로 일단은 그 연정 구성 권한이 이양이 됩니다. 하지만 네. 전일이었죠. 제2당 시리자가 일단 연정 구성에 실패함으로 인해서 일단 최종적으로 연정 구성이
실패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좀 불안감이 지금 상존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2차 총선까지도 충분히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2차 총선을 염두에 둔다면 일단 그 시기는 한 6월 17일 정도로 예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 시장에서 가장 우려하는 바는 일단 지금 그리스가 뭐 그 유로존에서 강제 탈퇴냐 아니면은 뭐 자의적으로 탈퇴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능성을 상당히 높게 보고 있기 때문에 뭐 그에 따른 뭐 시장의 충격은 상당히 클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뭐 6월 17일 충분히 전이라도 시장은 상당히 좀 하방 압력이 크게 좀 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 점에 있어서는 뭐 상당히 좀 조심해서 좀 접근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좀 그리스 쪽뿐만이 아니라 일단 독일 쪽도 상당히 지금 불안감이 좀 증폭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독일 ESM 신재적 협약 관련해서 일단 표결도 지금 상황에서 상당히 좀 불투명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 게 일단 5월 25일 날 예정이 돼 있습니다. 표결이 일단은 지금 시장에서 뭐 독일 현지에서도 일단 연기 가능성이 지금 조금씩 제기가 되고 있는데 일단 만약에 하나 일단 연기될 경우 7월 1일로 예정되어 있는 그 ESM 출범이 또 불확실해질 수 있다는 그런 뭐 우려가 지금 계속 시장을 통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 또한 아직까지는 뭐 유로존에 있어서 글로벌 증시가 자유로울 수는 없다라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 일단 지금 아일랜드가 상당히 지금 좀 잠잠해져 있는 상태인데 일단 아일랜드도 이런 유로존 리스크에서 일단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5월 31일 날 아일랜드 또한 그 신재정 협약 관련해서 국민 투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하나 아일랜드 쪽에서도 부결이 될 경우에는 일단은 최근에 아일랜드가 이제 국제 채권 시장에서 상당히 지금 소외되고 있는 상태인데 만에 하나 그 국민 투표가 부결이 될 경우에는 그런 국제 채권 시장에서의 복귀가 상당히 어려워질 것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뭐 국채를 통한 뭐 자본 조달이 상당히 어려워질 것으로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로 인해서 아직까지는 뭐 그리스 지금은 뭐 그리스가 가장 큰 리스크로 좀 부각이 되고 있지만은 앞으로는 뭐 독일, 아일랜드 또 제 생각은 또 헝가리까지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유로존 리스크는 앞으로는 한 6월 달까지는 일단 뭐 안고 가야 될 그런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더니 독일도 뭐 주말에 지방선거가 예정이 돼 있고 스페인도 방키아에 공적자금 넣는다고 했지만 전반적인 은행의 그 부실 자산관리 대책을 또 주말에 내놓는다고 해서 신경이 좀 쓰이긴 합니다. 왜 부정적으로 보세요? 유럽 일정들을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지난달부터 한 5-6주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매주 말씀드립니다. 스페인이 이번 주에 저점 나왔습니다. 저점 나왔다 계속 말씀을 드리고 맞아요. 지난주도 이제 계속 6월 달부터는 이제 긴축과 부양이 어떤 두 단어 가지고 화두로 잡고 2분기는 계속 치열하게 싸울 겁니다. 긴축도 정답이 아니고 뭐 부양도 정답이 아닙니다. 그러면 각국에 있어 가지고 이제 판이 좀 나눠지고 있죠. 정치적인 문제를 해가지고 작년 그 하반기에 그 모습대로 다시 가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걸 봐야 됩니다. 싸우고 있는데 어느 쪽도 정답이 아닌데 중요한 거는 각자 살기 위해서 어떤 방법들을 채택을 하는데 유로존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작년 말과 같이 이렇게 긴축 뭐 이렇게 어떤 통일적인 어떤 모습이 나올 건가 아니면 각자 이합지선으로 분산이 되면서 틀어질 건가를 잘 봐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약간 좀 더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겠죠. 대신에 그런 뉘앙스는 핑계죠. 뭐 부양 쪽을 생각하는데 그런다고 해가지고 막무가내로 가지 않고 나름대로 어느 정도 현실적으로 가겠다는데 대신에 너무 그 과한 처사이기 때문에 시장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독일에서도 약간 조금 아예 그냥 처음부터 협상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아예 틀어 막고 있는 거죠. 여기 안에 절충안이 어떻게 나오고 방향이 긴축으로 가느냐 부양으로 가느냐를 잘 채택 그 방향성을 잘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5월달 아직까지는 요 유럽발 가지고 잘 이용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또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그 어떻게 유럽의 일정들을 가지고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잠시 후에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 오늘 중국 지표가 정말 쏟아졌었는데요. 아, 중국의 인플레 완화, 추가 경기 부양 실현될까요? 자, 추가 부양 그렇다고 나오는 건 아니다. 추가 부양 그래도 기대에 봄직하다. 민용호 차장님, 앞서서 소비자 물가가 예상치에 부합을 한 결과를 봤잖아요. 근데 어떤 애널리스트 분은 뭐 물가가 잡혔다고 해서 경기 부양책이 곧바로 나올 수 있는 건 아니다. 또 이런 얘기를 하셔서 뭐가 그렇다면 경기 부양책을 끌어낼 수 있는 어떤 1차적인 계기가 되는지 궁금해요. 네. 일단 뭐 경기 부양책을 실시하냐 안 하냐에 있어서 가장 큰 팩터가 일단 뭐 인플레이션이라고 좀 할 수 있겠는데 일단 지금은 너무 수학 공식처럼 인플레가 적게 나왔기 때문에 경기 부양 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쉽게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은 저는 좀 약간 다른 쪽으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단 전일이었죠. 미국 그 4월 재정 수지가 흑자 3년 7개월 만에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하지만은 뭐 중국도 어느 정도 좀 안정화되고 있긴 하지만은 그러니까 G2를 딱 중국하고 미국을 본다면은 일단 중국은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흘러가고 있고 미국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그 재정 적자가 약간 양호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은 일단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수출도 감소하지만 수입도 감소해서 그나마 재정 흑자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지만 일단 미국은 일단 뭐 경기 70%가 소비 국가이기 때문에 일단 소비가 요즘에 상당히 늘어남으로 인해서 수입이 증가를 해서 재정 적자가 그동안 적자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번에 재정 수지 흑자가 나왔는데 일단 그 G2를 중국과 미국을 본다면 상당히 지금 극과 극으로 좀 치닫고 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뭐 중국 그럼 결과는 똑같지만 가정이 상당히 지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중국도 여기서 미국하고 일단 G2 국가에 있어서 일단 미국하고 견주어 본다면은 중국도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라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카드로서는 일단은 뭐 경기 부양책을 쓸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뭐 저는 뭐 상반기 안에 뭐 적게는 한 번 정도는 일단 기존의 카드였던 지준 인하 카드를 한 번 더 쓸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또 많게는 두 번까지도 충분히 지준 인하 카드를 쓸 수 있다라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만약에 나온다면은 2분기에 한 번? 네, 나온다면 무조건 저는 2분기 내로는 나와야 된다고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이제 그 물가하고 경기 부양책하고 연결고리가 좀 낮다고 말씀하셨던 애널리스트 분도 2분기에는 한 번 나올 수 있다. 3분기에도 또 한 번, 이런 기대도 얘기를 하셨습니다. 조준성 이사님은 왜 아니라고? 일단 소비자 물가는 오늘 체크하셨잖아요, 그죠? 네네. 뭐 물가 지수나 뭐 소비자 물가 지수나 뭐 이런 지표들 중국 발표 나올 때마다 요거를 한 몇 달간 지금 거의 반년 넘게 그 1년 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수치 맞으니까 중국에서 무슨 얘기 나올까 나오지 않겠니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딱 잘라서 말씀을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중국이라는 거는 쉽게 말씀드리면은 미국의 Q3와 비슷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중국 경기 부양 전에 각국의 어떤 패권 싸움 굉장히 큽니다. 아메리카 쪽하고 중국 쪽하고 그다음에 유럽 쪽이 와가지고 패권 싸움이 상당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카드 같은 경우는 단순한 어떤 소비자 물가 지수나 생산자 물가 지수나 어떤 성장률 가지고 얘기할 게 아닙니다. 꼼수가 다 있습니다. 마켓 리더들이 어떻게 앞으로 2015년, 2017년, 2020년 가는 데 있어가지고 이번 금융위기를 통해가지고 어떻게 시장을 꽉 잡아나갈 건가. 중국 같은 경우도 기회를 노려보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시장을 가지고 하기는 좀 벅차죠. 그런 문제 있어가지고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긴축과 부양이 있어가지고 같이 다 맞물려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건 했죠. 지급 준비를 뭐 0.00 뭐 이런 거 소폭이 어떤 그 약간의 립싱크는 약간 나올 수가 있는데 확실하게 중국 경기를 이제 턴 시켜야겠다 하는 어떤 커다란 흔들은 좀 더 기다려봐야 되고 그게 움직이기 전에 먼저 Q3가 먼저 움직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보다는 어떤 큰 흐름들 좀 약간 그 패권들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오퍼레이션 트위스트가 종료가 되는 게 6월이니까 6월까지가 2분기죠. 미국이 먼저 안 움직이면 중국이 움직이기 어렵기 때문에 중국은 그럼 부양책을 2분기 안에 내놓기 어렵다 쪽이시겠어요? 방금 말씀드린 게 이게 한 시황 설명에서 한 두세 시간 뭐 막 브리핑하면서 자료 보여주면서 싸움이 어떻게 전개되어 가는가 이렇게 말씀드려야 되는데 짧은 시간에 OX로 할 건 아닙니다. 이게 네? OX로 할 게 아닌데 그만큼 이 중국의 어떤 그 카드는 있습니다. 중요한 건 카드가 있다는 거고 그 카드를 꺼내기 전에 좀 약간 피바람이 좀 많이 분다는 걸 약간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전쟁을 나름대로 어떤 서점에 가신 책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각국의 미국이 왜 자꾸 인권 문제 또 건들고 하고 어떻게 땅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도 있는데 자꾸 건들고 뭐 하면서 어떤 미국과의 그 중국의 협상이 어떻게 되는가를 잘 보셔야 됩니다. 무역전쟁이 어떻게 잘 치러지는가를 잘 보시면서 거기에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때 경기부양이 나오고 그러면서 크게 한번 증시에서도 턴어라운드가 나오는데 그 턴 나올 때까지는 조금 힘들고 좀 약간 좀 더 암흑이 좀 많이 있지 않을까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미국 금융주의 간밤엔 알벼락이 하나 있었습니다. JP모건 얘기인데요. 그 이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JP모건 손실 쇼크, 금융주의 영향 있다? 자, 우리 금융주의 영향 없다. 우리 금융주의 영향 없다. 조진성 이사님, 투자 실책이었습니다. JP모건이 하는 JP모건이 CDS 배팅을 잘못해서 우리 돈 2조를 날렸다면서요? JP모건이
정신 또 못 차리고 있나 봅니다. 옛날에 한번 크게 뒤집어도 또 한번 쇼크를 크게 당했는데 네. 우리나라 뭐 일 내로 SK그룹에 있어가지고 최모 회장이 뭐 약간 실수를 크게 했다고 해가지고 SK그룹 자체 흔들리는 건 아니죠. 단지 그건 있죠. JP모건 같은 어떤 그 사건들이 각 금융기관에 많이 있고 아마 실사 들어가가지고 뭐 약간 뭐 우리나라 저축은행처럼 막 이런 부실 가능성이 있다 하게 되면은 큰 충격이지만 단순하게 JP모건의 어떤 사건이다 하면은 뭐 그냥 나름대로 어떤 경향이 어떤 그 잘못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수준만 생각해야 되고 뭐 요 분위기가 그냥 다른 금융기관까지 한번 알아봐야 된다 이렇게 가게 되면은 그냥 깨지게 돼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 아니면은 그냥 크게 무리 없이 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JP모건 측의 이 손실 놓고 어처구니 없는 실수였다라고 하는데 정말 JP모건만의 악재로 끝날 거다 이렇게 보시나 봐요. 네. 일단 뭐 제가 뭐 비유를 생각했던 거를 뭐 이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뭐 그거 외에 한 말씀 제가 덧붙이자면은 일단 뭐 파생 쪽은 일단 제로섬 게임이기 때문에 뭐 제가 파생 상품 쪽에서 손해를 크게 봤다고 해서 같은 참여자가 또 같이 손해를 보는 건 아닙니다. 따라서 네. 일단 뭐 저는 이 JP모건은 뭐 단기 악재는 될 수 있겠지만 그거를 빌미로 해서 전체적인 글로벌 증시가 동반 하락으로 이어질 것으로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예, 좋습니다. 이번에는 빠르게 그 다음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흐름에 있어서 오늘 시장이 1910선까지 밀리면서 끝났잖아요. 국제 유가, 유가의 안정이 꼭 필요하다. 네. 자, 유가 안정이 꼭 필요하다. 유가 네. 안정이 꼭 필요하진 않는다. 뭐 안정되면 좋겠지만 조준성 이사님, 지금 유가가 미국 고용 지표만 안 좋다 이래저래 하면서 100달러 밑에까지 네. 내려와 있잖아요. 유가에 있어서 여러분들 추세를 잘 보셔야 됩니다. 제가 뭐 이렇다 저렇다 한 것보다 차트 몇 개만 딱 보여드리면 아실 겁니다. 일단 이게 처음 보시는 게 WTI 서부 텍사스 준줄리입니다. 9X 이제 뉴욕 그 시장에서 움직이는 건데 보시게 되면은 5월 달에 급락이 막 들어갔죠. 그러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그 관련된 유가는 두바이 쪽입니다. 두바이 쪽 가가지고 배 갖고 가서 기름 퍼오고 있는데 두바이 쪽 기름 보시면은 4월 달부터 박살났습니다. 4월 달부터 박살났죠? 쭉 빠졌습니다. 120달러 넘는 게 110달러 이하로 지금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러면 종합주가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4월 달에 고점이었죠? 2050 가가지고 더 가냐 마느냐 뭐 얘기하다가 지금 1917 내려왔습니다. 유가나 종합주가의 차트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상품 시장에 있어서도 유가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다. 또 그러면서 달러나 뭐 이렇게 인덱스 기준에 가지고 자금이 상품 시장으로 가느냐 뭐 이렇게 혼동도 많이 있습니다. 대신에 유가가 같은 경우도 뭐 다시 한번 차트 보여드리면은 이 두바이 기준에 가지고 이 110달러 정도 언저리가 지금 고점 대비해 가지고 빠진 폭이 있어서 작년 아니 올해 2월 달에 급격히 올라갔죠. 두바이가 네. 급격히 올라가면서 다시 원위치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종합주가 1910선 정도 들어왔는데 여기서 약간 좀 쉬었다 빠지든지 아니면 반등 기미를 보이자 이런 차원에서 일단 오늘 가지고 나갔는데 일단 앞으로 유가의 추세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 유가가 계속해서 이 하단을 깨게 되면은 깨지면서 같이 종합 오늘 같이 또 깨지면 같이 깨질 겁니다. 단기적으로 오늘 그래도 유가가 올랐는데 우리나라 시장이 많이 빠졌는데 약간 반등 기미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지금 100 뭐 7달러 기준 해가지고 그 흐름을 잘 보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니 고유가도 또 여러 가지 좀 문제지만 또 이렇게 유가가 너무 지금 최근에 떨어지고 있는 게 그만큼 경기가 안 좋다라는 방증이 아닌가 싶기도 해서 이 안정세를 반길 수만은 없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나 저는 뭐 시청자 여러분들께 뭐 간단히 말씀을 드린다면 일단 유가를 결정짓는 그런 변수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가장 기초적인 변수는 일단 뭐 자체적인 수급이겠죠. 글로벌적인 수급인데 네. 일단 뭐 과거의 유가 움직임을 보면은 그런 자체 수급보다는 일단 뭐 헤지 펀드들의 뭐 과감한 뭐 베팅이라든지 뭐 이런 영향이 투기 세력들의 영향이 상당히 컸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 또한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유가가 움직이기 전에 저는 최근에 있어서 가장 큰 변수는 환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유럽이 계속 이렇게 불안정하게 나가고 유로화가 계속 약세로 전환이 계속 흘러간다면은 여전히 뭐 달러는 강하게 흘러가겠죠. 최근에 미국 경기는 유럽, 중국보다는 상당히 양호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달러 강세는 앞으로 당분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따라서 달러가 강세라고 한다면은 유가는 당연히 떨어지게 되겠죠. 따라서 뭐 유가 뭐 하락은 일단 뭐 그런 수급보다는 일단 뭐 양유로 강달러 그러니까 이런 변수가 상당히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일단 뭐 유가 안정이 뭐 꼭 증시에 꼭 버팀목이 돼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고요. 그러면 달러의 약세 전환이 좀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일단 달러의 약세 전환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일단은 그 달러의 약세냐 강세냐는 일단 뭐 유럽 대비 일단 미국의 경기가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일단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가 쪽도 중요하지만 어쨌거나 환시장 쪽의 움직임을 조금 더 같이 체크를 해볼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슈 다섯 번째, 전차군단에 대한 얘기입니다. 전차군단 단기 바닥인지 여부 한번 알아볼까요? 전차군단 단기 바닥이다. 예, 네, 단기 네, 바닥이다. 네. 단기 바닥 아니다. 조준성 이사님, 사실 지금 뭐 시장 많이 빠졌지만 이번 주에도 뭐 자동차는 오늘도 괜찮았고 삼성전자도 별로 안 빠지지 않았나요? 자동차는 조금 괜찮았고 뭐 전자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는데 130만 원 초반 들어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30 적어도 이 정도 들어와야지 서서 이제 사보자 이제 그 말씀을 눈에 드리는데 오늘 들어왔죠. 이제 들어왔습니다. 네네. 얼마 전까지도 아 소외감 느낀다 했는데 그 소외감 뭐 망각할 정도 이제 들어왔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 제가 딱 보여드리죠. 제가 뭐 분석하는 게 아닙니다. 애플 컴퓨터 보여드리면서 차트 보시면은 이게 애플 컴퓨터 차트입니다. 644달러 찍고 나서 이렇게 흘러내리면서 이게 이제 역삼각형으로 이제 수렴은 가정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550달러 기준에 가지고 이제 반등을 좀 기대하면서 바닥을 다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갤럭시 3 저번에 얘기해가지고 갤럭시 3 때문에 우리가 이제 5월 초에 고점을 찍었지만 지금 빠르게 빠지고 있죠. 애플 컴퓨터 같이 동조해야 된다. 어쩔 수 없다. 그 말씀 드렸는데 지금 외국인이 가장 많이 판 쪽도 삼성전자인데 그러면서 지금 가격, 원했던 가격이 들어왔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전략에 써가지고 제가 전에 호남석에도 말씀드렸는데 131만 오늘 130만 3천 원 같은 경우는 시간의 종가라도 들어가셔야 됩니다. 사실 분들은 이제는 왜냐하면은 최악의 이제 피라미드 과정으로 해가지고 130만 원, 127만 원, 125만 원 생각하셔가지고 쭉쭉 들어가십시오. 적어도 뭐 이게 다시 턴에가 돌아간다 하는 거는 생각하지 마시고 왜냐하면은 여기서 단기적으로 시간이 좀 걸릴지 몰라도 135만 원 정도나 뭐 잘한 137까지도 보입니다. 근데 삼성전자 사보겠다 이제 전에 이거 아니면 안 되겠다. 그런 하소연 하셨던 분은 이번 첫 번째 기회에 한번 들어가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130만 원 가격에서는 매수 관점. 그 이하는 뭐 계속 매수 관점. 126만 원 가면은 땡큐 고자이 맞습니다. 고마운 가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생각하셔가지고 이번에 한번 삼성전자 한 번도 안 해보셨던 분들 꼭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자, 그나저나 삼성전자는요, 140만원을 찍고 나서 130만원 때문에 사보고 싶은 마음도 들지만 외국인들은 지금 계속해서 오늘까지도 차익 실현이 이어지고 있어서 이거 산다고 올라갈까 싶기도 한데 어쨌거나 전차군단 단기 바닥 아니다 쪽으로 의견 주셨잖아요. 네. 저는 항상 뭐 투자자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는 시장을 이길 수는 없다. 다만 리스크를 최소화할 뿐이다. 라고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지금 아직까지 뭐 지수 자체가 또 글로벌 여러 가지 그런 변수 자체들이 아직까지는 뭐 저점을 논하기에는 아직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뭐 삼성전자 뭐 그동안 눌림목 구간 주면서 조정을 보였지만은 이게 단기 바닥이다라고 확신을 줄 수는 없습니다. 최근에 뭐 외국인들이 계속 매도 공세를 펼치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공매도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하나 공매도가 급증을 해버린다면은 충분히 뭐 바닥 이탈 가능성도 있고 오히려 또 기간 조정 가능성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뭐 지금 들어가는 시점은 아니라고 좀 판단해볼 수 있겠고 어떻게 보면 지금과 같은 장은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자 분들한테는 상당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코스닥 매매를 상당히 많이들 하시고 작은 종목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지금은 쏠림 현상이 어떻게 보면 휴유증이라고 또 볼 수가 있겠고 아직까지 그 휴유증이 그동안 삼성전자 현대차가 지속적으로 올라갔다가 지금 단기적으로 좀 눌림목을 줬다고 해서 다시 한번 이런 삼성전자, 뭐 현대차 이런 것들 주도적으로 부각되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시기상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좀 더 기다리시고 지금은 뭐 저는 뭐 코스닥 쪽 중소형주 위주로 좀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좋습니다. 국과 국의 얘기가 나왔네요. 삼성전자는 한번 130만 원에서 사볼 수도 있다. 하지만 또 한켠에서는 중소형주가 조금 낫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 들어봤습니다. 마지막 이슈입니다. 공매도에 대한 얘기인데요. 공매도 증가세가 증시 상승의 발목을 잡을까요? 자, 증시 상승의 공매도 때문에 발목 잡힌다.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라는 긍정적인 의견 주신 민종화 차장님 의견부터 들어보고 싶습니다. 일단 뭐 외국인들 공매도가 급증했다. 특히나 화학주, 증권주에는 공매도가 많다. 이런 의견도 있던데. 네. 일단 뭐 이론적으로 따진다면 공매도가 당연히 증가를 하면은 하방 압력이 커지기 때문에 네. 지수 하락 가능성 크겠지만은 뭐 저는 경험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증권사 쪽에 입문을 해서 지금까지 쭉 뭐 과거 데이터를 보거나 지수 움직임을 본다면은 최근 먼저 움직임 말씀드린다면은 뭐 코스피 200 지수의 그 숏 레이셔 지금 비율이 약간 3.5%에서 지금
오르락내락하고 있는데요. 뭐 숏 레이셔는 레이셔라고 한다면 뭐 전체 거래량 대비 공매도 수량 비율을 나타내는 건데, 일단 지난 3월 20일 기점으로 상승하기 시작해서 지난 4월 19일에는 4.34%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이는 2009년도 6월 달에 그런 공매도 금지 조치가 해제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따라서 이는 뭐 4월 이후에 시장 조정과 함께 뭐 하락 기대 심리가 상당히 커졌음을 반증하는 건데요. 또 이로 인해서 당연히 지수는 또 조정을 계속 보여왔고 공매도는 그에 딱 발맞춰서 계속 급증하고 그러니까 늘어나고 있는 지금 시점입니다. 하지만은 네. 뭐 경험상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이런 공매도 급증이 시장에는 오히려 조금 불리시한 기회로 항상 제공을 해줬다라고 이렇게 좀 저는 경험적으로 이렇게 느꼈고 보아왔습니다. 예. 예, 좋은 매수 저점 기회를 좀 제공해줬다고. 따라서 뭐 예를 든다면 뭐 제가 차트를 한번 종합 차트를 보시면은 제가 지금 원을 그려놨었는데 가까운 제가 예를 든다면 2010년 5월 달에 뭐 3중 바닥을 찍고 다시 한번 주가가 상승 쪽으로 좀 턴을 했죠. 이때 그 숏 레이셔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반증으로 본다면은 따로 쭉 가다가 2011년 5월 달에는 다시 한번 고점을 찍고 지금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이때가 아마 그 공매도 비율이 가장 낮았을 때였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험상으로 볼 때는 뭐 공매도가 뭐 단기적으로 아주 짧은 기간에는 뭐 시장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겠지만은 조금만 더 길게 본다면은 어떻게 보면 지금 곧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 어떻게 보면은 뭐 투자자 분들한테는 좋은 매수 기회로 뭐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만 막 투매하고 싶지만 조금만 더 기다리면은 기회의 장이 또 펼쳐질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 조준성 이사님은 예, 네. 공매도가 늘어나니까 시장이 불리하다. 근데 원론적인 이유에서 오르드신 거예요? 일단 시장에서 가지고 매도 오늘 외국인이 요즘에 계속 매도를 하는데 네. 삼성전자나 현대차라든지 대형주에 있어가지고 공매도 같이 들어갑니다. 이게 매도에 있어가지고 공매도도 있고 대차거래도 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도 있고 차익거래 여러 가지 있는데 네. 습성에 있어가지고 공매도가 들어가는 장세다 하면은 대형주를 공매도 때릴 땐 그냥 안 때립니다. OCI 보셨죠? 60만 원부터 계속 때려가가지고 지금 20만 원대 들어왔는데 회복이 안 되고 있죠. 그만큼 그 업황이나 그 회사나 그 나라나 그 경제 상황이 있어가지고 안 좋게 되면은 뭐 선물을 뭐 걸어놓고 뭐 공매도를 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공매도 어떤 그 방향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죠. 이게 지금 뭐 사더라도 뭐 매도 친다 해서 무조건 자기 주식 파는 게 아니라 갖고 있으면도 그냥 일부러 공매도 같이 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그 성격이 다 다른데 그거는 이쪽 공매도 얘기 나왔으니까 셀트리온 얘기하면은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기존의 어떤 그 주포들이 공매도 쳤던 게 있고 지금 요즘에 제가 보기에는 뭐 생각해 본 건데 네. 뭐 유언비어를 퍼뜨린다든지 뭐 누가 중국에 임상 들어갔는데 죽었다든지 하는 거는 주포가 있고 그 세력들이 또 있습니다. 같이 치고 들어갔는데 좀 약간 더 먹어보려고 하는 짠지 세력들이 이제 약간 뭐 그런 유포를 한다든지 하는 거고 천만 주 뭐 2천만 이렇게 큰 시가총 1조 넘어간 거를 공매도 쳤을 때는 그 회사의 어떤 그 방향성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좀 약간 암울하게 보는 그런 부분들이 많죠. 그러면서 빠지는 그런 경향이 있고 그러면서 이번에 오늘 뭐 4만 원을 다시 올려놨는데 시장에 있어가지고 그런 어떤 개별상 붙는 건 어느 선에서 적정성 맞습니다. 근데 공매도 세력이 쉽게 안 움직입니다. 셀트리온 같은 거. 왜냐하면은 자기가 이제 한매 들어간다 뭐 짠칭 세력들은 좀 움직일지 몰라도 한매 들어가면 또 노출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공격 들어왔던데 더 올려버립니다. 그러면 더 세게 뭐 쇼커버링 들어온다 얘기하는데 오히려 더 버티러 갑니다. 주력들은 짠칭은 좀 움직일지 몰라도 근데 우리 시장에서 가지고 공매도 나오는 분위기는 암울하게 보고 나오는 실제적인 매도나 똑같습니다. 이게 시장이 좋아지는 거 신호가 들어왔을 때나 확실하게 돌아서는 거지 공매도 분위기가 계속 나오게 되면은 어떤 시장이 힘듦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현 시장 공감대 알아봤습니다. 네, 코스피 브레이크 없이 1910선까지 밀렸는데요. 주말을 잘 넘겨야 다음 주에 반등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종호 사장님, 이런 분위기 속에서 지금 전차 군단 까지시고 있는데 네. 역시 중소형주 쪽이 나올까요? 매매 중심에. 네, 저는 뭐 시장을 먼저 좀 예측하기보다는 뭐 시장에 좀 순응하는 좀 매매 전략을 펼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최근에 뭐 코스닥 움직임이 상당히 좀 좋게 흘러가고 있는데 앞으로 뭐 아직까지 뭐 그리스발 리스크가 아직까지 잠잠해지기 전까지는 충분히 뭐 코스닥 많이 그동안 펀드 쪽에서도 많이 비워놨기 때문에 충분히 뭐 매수 쪽
그런 총알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여유가 있고, 또 최근에 그 소형주 펀드가 몇 개씩 좀 생겨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뭐 실적이 좋고 대신에 뭐 주가가 그동안 수급적으로 그냥 이유 없이 많이 밀렸다거나 뭐 이런 종목들 위주로 다시 한번 매수가 많이 들어올 것으로 이렇게 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뭐 중소형주 여전히 그런 쪽으로 좀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얘기해 주셨듯이 그리스발 우려는 6월까지 계속될 것 같다라는 것도 감안을 해 주시고요. 조준성 이사님은 극과 극의 전략이 나올 것 같아요. 아까 삼성전자 좀 괜찮게 보셔서. 네, 자 지난주에는 코스닥 쪽이 좀 별별 역수가라 했는데 확실하게 틀린 것 같습니다. 이번에 코스닥 쪽이 많이 올라왔는데, 네, 뭐 많이 올라온 게 아니죠. 컵이 많이 흘리다가 좀 닦아준 그런 정도밖에 안 되는데, 시장에서 가지고 이번 주 또 얘기합니다. 스페인 증시가 어제 새벽에 또 최저점 갱신이 나왔습니다. 똑같이. 그러면서 삼성전자가 130만 원 부근 들어오고 현대차가 이제 24만 원대 이제 들어온 이제 그런 건데, 삼성전자 현대차가 비관적으로 보인다 하면서 종합주가의 상승을 생각해 본다는 것도 이상합니다. 왜냐면은 엊그제 지난 뭐 지금 5월 된 지 얼마 며칠 안 됩니다. 그러면서 주력이 이제 쉬고 있다 해가지고 비주력이 해가지고 종합주가 안정이 있다 그런 것보다는 같이 더 눌러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매수가 안 된다 하면은 시장에 있어가지고는 좀 힘들지 않을까 그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유가에서 가진 게 공략할 때가 이제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군을 따져보면은 1차적으로 하고 삼성전자, 현대차, 뭐 전차 군단 해가지고 매수 가격도 들어오고, 화학에 써가지고도 지금 유가가 어느 정도 아까 앞에 말씀드렸듯이 처음 시작점에 들어왔다 했습니다. 그러면은 전략에서 어떻게 전략을 세웠냐면은 130만 원 이하는 계속 먹는 가격 때문에 저번에 호남석유 하듯이 마찬가지 들어가고, 호남석유도 이제 29만 4천 원 제가 4월 20일 종가는 회복할 겁니다 했는데 29만 원 주고 4천 원 모자르게 하고 지금 5만 원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면은 전략을 다시 세워야겠죠. 25만 원 기준 해가지고 내려가는 가격들은 다 먹는 가격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유가가 96달러, 97달러에서는 WTI 기준 해가지고 버틸 겁니다. 그러면서 약간의 시장이 반등 들어가면 이런 거는 돈만 원, 2만 원이 훌쩍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호남석유 기준 해가지고 26만 원 이상만, 26만 4천 원만, 27만 원만 때리더라도 고점 대비해서 갈 길이 멀지만 지금 가격에서는 7% 이상의 수익이 납니다. 그만큼 물량 떼기 더 가능하죠. 그런다고 해갖고 만약에 샀는데 밀린다 그러면 25만원, 24만원, 23만원 계속 사들어가도 괜찮습니다. 올라오면은 내가 산 가격 25만원 회복이 됩니다. 그런 전략으로 생각해가지고, 대신에 건설주 같은 경우는 약간 조금 애매합니다. 근데 화학주같이 대표 종목들, 뭐 호남석유만 제가 말씀드리는데 마찬가지로 현대차나 뭐 삼성전자나 호남석유 그런 가격대 흐름이기 때문에 시장에 있어가지고 1900선 깨진다 하더라도 다시 올라오기 때문에 가격대를, 대신에 중요한 그거 있습니다. 한 번에 찍지 마시고 내가 물량 조절한 만큼만 하게 되면은 덜 위험하고 덜 먹더라 덜 편하게 하고 조절한 만큼 승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조절만 잘 하시게 되면은 뭐 다음 주 오더라도 뭐 괜찮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또 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좀 화학주가 올라와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심리가 좋아지니까. 이번엔 대신증권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김영일 연구원님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유럽이 끝까지 발목 잡았던 이번 한 주가 아닌가 싶은데 외국인은 8일 연속 1조 8천억을 팔았고 코스피는 1910선까지 밀렸습니다. 간단한 정리해 주시고 다음 주 전략 미리 세워주시죠. 예, 코스피는 JP모건의 막대한 투자 손실 전망에 급락세를 보이면서 사흘째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유럽의 불안감이 여전한 상황에서 외국인이 1706억 그리고 기관이 198억 원을 순매도하면서 코스피는 4개월 만에 1910선까지 밀리며 1917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11 JP모건은 자사 그 합성신용 포트폴리오 부분에서 4월 이후에 20억 달러 규모의 상당한 시가평가 손실이 출해됐다고 밝혔는데요. 원화로 환산해 볼 경우 대략 한 2조 3천억 원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일단 이러한 그 JP모건의 사태는 금융주의 그 타격이 좀 불가피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요. 이번 사건으로 그 JP모건뿐만 아니라 그 금융산업 전반적인 산업에 대한 좀 우려가 커질 수 있다는 점이 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좀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번 주말에 또 유럽 이벤트가 몰려있다고 들었습니다. 뭐 스페인, 독일, 또 그리스가 당장 걱정인데 무사히 주말을 보낼 수 있을까요? 예, 일단 11일 그 스페인 정부는 저축은행 국유화 그리고 베드뱅크의 설립 등 은행권 부실 자산 처리 방안 발표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자칫 그 은행권 부실 문제가 재정 확
재정 적자 확대라는 소버린 리스크로 전이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지원을 받은 부실은행에서는 낙인 효과를, 그리고 배드뱅크에 참여하는 대형 우량에게는 재무 건전성 악화 우려를 낳을 수 있어서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적으로 좀 부정적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스페인 정부가 저축은행 지원 방안을 내놓은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한 번의 정책으로 부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추가적인 대책을 내놓고 있다는 점도 이번 정책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낮추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 15일에 EU 재무장관 회의에서 유럽 투자은행의 기금 증액과 관련된 협의가 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연이어서 열리는 독일과 프랑스 정상회담에서는 성장과 관련된 합의가 이루어지게 될 경우 긴축에서 성장으로의 그 정책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은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런 부분들은 시장에 어느 정도 릴리프 랠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아직은 이런 두 가지 이벤트가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기 좀 어렵다는 점에서 기대감은 크게 갖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입니다. 예. 그러면 안도랠리가 나온다고 할 경우에 다음 주는 몇 포인트까지 일단 단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지요? 예, 코스피는 기술적으로 봤을 때 코스피의 지지선은 대략 한 1910포인트 정도 수준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작년 10월에서 금년 3월까지 그 상승한 폭의 절반 정도 수준이면서 200일선이 위치한 자리입니다. 만약에 그 기술적인 반등이 나온다면 저항선은 대략 21선이 위치한 1970포인트 내외까지는 기술적인 반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다음 주에 기술적 반등이 발생한다면 낙폭과 대주에 대한 접근이 단기적으로는 유효할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코스피 100종목 중 연중 최고가 대비 낙폭과 대 종목을 보게 되면 다섯 까지 종목을 보게 되면 한정기술 그리고 동국제강, 호남석유, LG화학, 하나키메칼 등이 올해 연중 최고가 대비 가장 낙폭이 큰 종목입니다. 예, 코스피가 다음 주에 반등한다면은 낙폭 과대 종목들의 반등이 역시 함께 나올 것이다. 화학주 세 종목도 들어있었던 점 눈길을 끌었습니다. 대신증권 김영일 연구원의 전략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번 순서는 수익률 펀치 시간입니다. 먼저 지난주에 언급하셨던 조준성 이사님의 종목 AS를 좀 듣고 싶은데 지난주에 기아차였었어요. 예, 네. 뭐 현대차보다 좀 견고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좀 수익은 크게는 안 났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이 잘, 네, 잘 피했었죠. 그렇죠. 네, 잘 피했었습니다. 이럴 줄 알고 기아차를 여러분 갈아탔는데 많이 안 오른 이유는 안 빠지니까 안 오른 거죠. 삼성전자는 예. 많이 오르니까 많이 빠지고 네네. 그런 차원인데. 일단은 기아차 같은 경우는 교체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 전략을 이따 다음 종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은 교체를 준비하라 이런 말씀이시죠? 기아차? 네, 네. 예. 자, 그러면 어떤 종목으로 교체를 얘기를 하시는지 오늘 민노가 차장님이 갖고 오신 종목까지 함께 화면을 통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네, 조준성 이사님이 교체하라는 종목이 이 종목인가 봐요. 기아차보다 현대차 쪽으로 가라고 현대차 오늘 준비하셨고요. 민종아 차장님은 아까 중소형주 쪽을 볼 때다라고 하셨는데 오늘 ECS라는 종목을 준비하셨습니다. ECS가 뭐지? 처음 듣는 분들 궁금하실 텐데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기아차에서 현대차로 옮겨라라는 뜻으로 이해를 했는데 이 얘기부터 마무리를 좀 지어보겠습니다. 조준성 이사님, 왜 교체 매매해야 돼요? 일단 기아차가 제가 잘 뭐 시장이 뭐 1950선에서 버티고 반등 들어가면은 뭐 8만 3, 4천 원, 뭐 7만 9천 원 빠져가 7만 9천 원 저점 해가지고 8만 3, 4천 원 가면 잘 먹는 겁니다. 잘 먹는 건데 지금부터 잘 생각을 하셔야 된다. 만약에 이제 기아차가 5% 기준 해가지고 4천 원을 먹어야지 8만 4천 원 가면 전고점 부근이고 그런데 현대차 같은 게 무슨 얘기냐면은 만약에 현대차가 24만 5천 원 다시 오면은 기아차를 끊어가지고 현대차로 가십시오. 왜냐하면은 25만 5천 원 정도 다시 회복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기아차 같은 경우는 8만 2, 3천 원 이렇게 조금 천천히 갈 가능성이 많고 왜냐하면 현대차가 바로 이렇게 쭉쭉 빠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 외국인 수급에 있어가지고 삼성전자는 오늘 또 천억씩 팔아도 현대차 같은 건 덜 팔죠. 나름대로 수급들이 들어온 펀드들이 자꾸 있습니다. 때리는 펀드도 많지만 사주는 펀드도 많습니다. 근데 삼성전자는 일괄적으로 많이 매도 우위가 많아가지고 탄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삼성전자도 말씀드렸지만 더 선호하게 되면 현대차가 삼성전자보다 낫다. 135만 원 삼성전자 목표로 잡으면 현대차가 수익률을 써가지고는 25만 5천 원 이상 뭐 26만 원까지도 가능할 가능성이 훨씬 현대차가 많기 때문에
기아차가 8만 4, 5천원 갈 바에는 현대차가 더 많이 가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같은 가격에 있어가지고 현대차가 24만 5천원 내려가게 되면은 끊어가지고 이쪽으로 가는 전략을 세워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가격은 어떻게 할까요? 오늘은 24만 8천원 정도. 밑에는 이제 갭은 확실히 안 깬다는 전제 하에 들어가는 걸 텐데요. 네. 이 앞에도 이제 계속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지하철 갖고 있다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 하게 되면 그 차원하고 앞에 제가 삼성전자나 현대차나 뭐 호남석이 말씀드렸듯이 이제 신규로 들어가실 분들은 24만 5천 기준에 가지고 뭐 한꺼번에 다 잡아도 튀어 오르면은 뭐 칼날잡기 기가 막히게 잘한 건데 세상만사 그렇게 잘 되겠습니까? 적당히 욕심을 조절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현대차에서 손절매 가격은 없습니다. 24만 5천원, 뭐 24만 1천원, 뭐 23만 6천원 이렇게 분할 여유 있게 단계를 잡으셔가지고 정 힘드신 분들은 그냥 24만 5천원, 뭐 24만 4천원 그냥 쭉 나눠보세요. 그리고 23만 6천원 갔다 하게 되면은 또 소위 말해도 깨져가지고 22, 3만원 갔다, 22만원 이하 갔다 하게 되면 올라오는 가격도 24만 6천원 본전입니다. 이 정도 본전 가더라도 우리가 먹고 나옵니다. 호남석에서 충분히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네. 그거를 이제는 이쪽에서 좀 해보면 어떨까 그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24만 5천 원 밑에서 산다라는 분할 매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아차에서 현대차로 교체 매매 의견 주신 조준성 이사님 설명이었고 자 이제는 궁금합니다. 민종원 차장님 ECS는 어떤 회사예요? 네. 일단 뭐 간략히 설명을 드린다면 일단 뭐 그 콜센터에 들어가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회사라고 이렇게 막 쉽게 좀 설명을 드리겠고요. 뭐 좀 더 뭐 IT 쪽이니까 너무나 좀 뭐 전문적인 용어가 좀 많이 들어가는데 일단 그렇게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종목을 추천을 해, 그러니까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한 거의 한 3주 전부터 상당히 좀 관심을 가지고 좀 지켜봐왔던 종목인데 펀더멘탈이 상당히 양호하고 주가는 상당히 저렴하고 또한 회사의 그 CEO의 마인드도 상당히 좋다라고 좀 생각이 돼서 제가 직접 3일 전에 탐방을 다녀왔습니다. 네. 탐방을 다녀오니까 좀 더 그런 확신이 들었고 좀 시청자분들에게 좀 뭐 생소하지만 좀 알려드리겠다라고 해서 좀 추천주로 좀 들고 나왔는데요. 네. 일단 저는 간단히 말씀을 드린다면은 일단 지금 현재 주가가 2,430원입니다. 불과 한 2주 정도 동안 좀 2,000원대에서 좀 올라왔지만은 네. 일단 이 종목이 뭐 올해 그 주당 150원에 그 배당을 실시를 하겠다고 그렇게 발표를 했는데 그때 당시 주가가 약 1,800원대였습니다. 그러면 시가 대비 거의 9%가 넘는 배당을 준다는 얘기인데 뭐 상당히 높은 배당 비율이죠. 네.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이 주냐라고 제가 직접 CEO를 만나서 설명을 들어보니 자기는 주가가 어떻게 되냐라기보다는 일단 기존 주주들이 얼만큼 배불리 먹을 수 있느냐가 가장 큰 관심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뭐 순이익의 거의 30% 가까이는 매년 주당 그 배당으로 줄 것이다라고 이렇게 좀 강력하게 좀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이 회사 시가총액이 180억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뭐 좀 더 자세히 들어간다면은 지금 시총 180억에 지금 현재 회사가 가지고 있는 캐시가 일단 150억이 정기 1년 정기 예금에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뭐 시가총액에 맞먹는 현금이 들고 있는 회사고 일단 지금 주당 순이익이 지금 440원이 나옵니다. 뭐 그런 것도 상당히 지금 매력적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다음에 뭐 이게 만약에 청산이 된다고 만약 가정하에 지금 청산 가치가 4,400원 정도가 나옵니다. 지금 주가 수준의 거의 두 배 가까이가 나온다는 말씀은 지금 주가는 터무니없이 좀 싸다라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일단 실적 추이를 본다면은 일단 뭐 전일이었죠. 실적 발표 이게 3월 결산입니다. 실적 발표를 했는데 작년 매출이 450억, 순이익이 한 27, 8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하지만은 2012년도 매출은 한 600억에서 한 650억 정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지금 구조, 지금 수주 그런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요. 네. 순익 또한 지금 기존의 영업 OP 마진이 한 5% 초반대였는데 2012년도에는 그 OP 마진이 거의 8% 가까이 8% 초중반까지 올라올 수 있다라고 이렇게 좀 제가 확인을 했고 네. 그걸로 따진다면 순익 충분히 50억 이상 생각해 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차트를 한번 보신다면은 일봉 차트를 본다면 최근에 뭐 그동안 뭐 코스닥이 좀 많이 안 좋아서 좀 주가 하락을 보였다가 지금 다시 올라오는 상황이고 지금 5일선 따라서 좀 잘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 주봉을 본다면은 지금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죠. 일단은 뭐 추가 상승 여력이 상당히 크다라고 이렇게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목표가는 일단 짧게 잡아서 2,700원 제시를 해드리겠고 손절가는 2,370원. 내일 시초가 다음 주 월요일 시초가 공략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펀치 종목 정해졌네요.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민종원 차장님은 방금 설명해 주셨던 ECS라는 콜센터 설비 업체를 그리고 조준성 이사님의 현대차, 기아차로의 교체 매매를 언급하셨습니다. 가격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얼마에 사면 좋을까요? 현대차는 일단 24만 5천 원 밑에서 분할 매수, 목표가는 25만 4천 원 이상 내다보고 계십니다. 아, 박스권 하단에서 좀 올라올 수 있다 가능성을 기아차보다 더 높게 평가를 해주셨고요. 이번에 민종화 차장님의 ECS는요, 실적 대비 극심한 저평가 구간에 적극적인 주주 환원 정책에 거래량까지 터졌습니다. 월요일 시초가 정도의 매수 목표가 2,700원 언급하셨습니다. ECS 현대차 대결 결과는 다음 주 시간에 공개됩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셨던 두 분과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짠 일정 2부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